질문은 언제나 불멸의 연인으로 돌아가는군요. 자, 보세요.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나.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누굴까요? 이 편지가 베토벤이 죽고 난 후 그 친구 비밀 서랍에서 발견됐다는... 애석하게도 수취인이 없어요. 연도도 없고. 오로지 월요일 7월 6일. 연도는 내 친구 셜록이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드라마가 아니라 베토벤이라고요. 클래식 인간극장 베토벤 첫 번째.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내 가슴은 터질 것 같다. 맙소사, 맙소사. 이렇게 살고 있다니, 당신도 없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나 멀리. 베토벤의 팬들은 베토벤이 남긴 이 세 통의 연애 편지의 주인공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취미가 불멍이신가 봐요. 내 취미는 불멍, 아내 취미는 물멍. 우리 기자 선생님은? 제 취미는... 자, 그러고 보니 두 분 취미가 물과 불 상극이시네요. 그래도 뭐 부부궁합은 좀... 아내분도 베토벤 여친이셨죠? 베토벤 공식적인 첫사랑. 아내는 10대 때 베토벤을 만나 베토벤이 죽을 때까지 여자 사람 친구였죠. 여사친. 베토벤이 아내분의 피아노 선생님이었나요? 두 사람 제가 소개했습니다. 절친인 베토벤을 여친인 아내. 불멸의 연인으로 돌아가죠. 제 아내는 후보자 명단에 없는 걸로 아는데. 아까 1812년이라고 하셨던가? 네. 편지에 연도는 쓰지 않고 날짜와 요일만 이렇게 7월 6일 월요일. 7월 6일이 월요일인 해를 놓고 추정했을 때 갑자울죽 병인종의 무진기사 1812년. 베토벤이 그 해에 세 통의 연애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베토벤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베토벤이 무슨 비타민C를 먹는지, 아침 혈압 수치가 몇인지, 어떤 탈모 샴푸를 쓰는... 베토벤은 탈모 샴푸를 쓰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셀프 수치기를 할 정도로 모발이 풍성했죠. 그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 친구 사진을 한 장이라도 봤다면... 베겔러 의사 선생님! 난 당신의 사랑 때문에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 저는 지금... 천하의 베토벤을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 불멸의 연인, 그 여인이 알고 싶은 겁니다. 1812년이면 물론 이건 내 상상입니다. 두 사람은 프라하? 보헤미아? 뭐 그 어디쯤에서 만났겠죠. 프라하라고 합시다. 베토벤이 그 주변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우연이었을 겁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레이디버그 보느라 잠을 안 자서. 어서 와요, 마이레디. 베토벤. 나의 엔젤, 나의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나. 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난 말이에요, 불멸의 연인 그 첫 번째 후보자는 단연코 요제피나 브룬스비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녀는 영구로 부동산 투자를 하다니, 당신이 제정신이야? 아유, 당신도 알잖아요. 나도 한때는 비엔나의 마이더스였어요. 그냥 터치만 하면 모든 것이 반짝이는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이요. 마이더스의 손이겠지. 아유. 당시 요제피나의 남편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면서 돈과 함께 사랑도 부도났죠. 사랑이 빠진 자리를 돈이 지킬 수는 있어도 돈이 빠져나간 자리를 사랑이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요제피나가 베토벤의 청혼을 거절한 것도 비슷한 이유였으니까요. 난 언니도 베토벤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좋아했지. 어,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 피아니스트로서, 우리들의 피아노 선생님으로서. 내게 더 이상 베토벤은 피아노 선생님이 아니야. 베토벤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베토벤은 상습범이야. 그동안 베토벤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했다가 차였는지 알아? 베토벤이 차인 게 아니라 베토벤이 찬 거야. 천만의 요제피나. 어? 내가 분석한 결과 베토벤은 연애를 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외모, 학벌, 돈, 신분,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피아노를 끌고 다니면서 무조건 그녀 앞에서 피아노를 두드리는 거야. 베토벤이 내세울 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열 손가락뿐이니까. 알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베토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하면 몇 시간이고 그 여자가 자리를 뜰 때까지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슬금슬금 그 여인에게 주파도 던지면서 말이죠. 인기 있는 예술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력 있고 믿음직한 남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야. 누구보다 열정적인 글로벌 팬덤을 이끌었던 성공한 작곡가 모차르트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너도 잘 알지? 아, 모차르트의 결혼 생활이 비참했던 돈! 건... 결국 돈이야. 베토벤과 결혼하면 귀족인 네 신분에 어울리는 이브닝 드레스 한벌 해입기 힘들걸? 평생 내 집 마련해. 여름 휴가는커녕 아이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김밥집 알바를 뛰어야 할 거야. 알아? 내가... 당연하지. 애석하게도 사랑으로 결제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알아? 사랑보다는 무조건 신용이야. 신용카드. 알아? 요제피나는 언니 테레제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눈치가 없었죠. 알아요? Sorry. 스미마셍. Has to be your light. 나의 베토벤이 될 수 없다면 너의 베토벤도 될 수 없어. 미안, 요제피나. 요제피나가 돈과 귀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베토벤을 포기했다는 건가요? 돈 많은 중년의 백작을 선택했죠. 베토벤이 사랑했던 많은 여자들도 아마 같은 이유로 베토벤의 사랑을 거절했을 거라고 난 봅니다. 사랑 대신 돈을 선택한 요제피나의 결혼은 행복했나요? 넷째 아이를 임신하고 미망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시리에 빠진 요제피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죠. 헐!
베토벤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유난히도 짧은 스타일인데 그때까지도 요제피나를 사랑했다고요? 나도 그 이외라고 생각했죠. 베토벤의 사랑은 뭐랄까, 아, 그래, 전기장판 같았으니까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바로 식어버리는. 요제피나만은 예외였군요. 네, 오랫동안 베토벤의 연애 스타일을 지켜본 나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아이가 넷이나 있는 미망인에게 설마 또 청혼을 했나요? 베토벤답지 않은 일이었죠. 한 여자에게 두 번의 청혼이라니. 대한민국! 마이 사랑 요제피나, 난 당신이 웃을 수만 있다면 빨간 팬티에 망토도 걸칠 수 있고 거미로 변신도 할 수 있어.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별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2박 3일 뛰어다닐 거야. 2박 3일. 난 당신의 창작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은 내 창작의 불쏘시개야. 배터리 같은 존재 아니야. 네, 당신은 고작 불쏘시개. 배터리가 아니야. 내가 그런 걸 뛰어다니 고성능의 막강 터보 엔진. 당신은 그런 존재야. 당신이 없으면 내 심장은 뛰지 않아. 요제피나,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베토벤, 요제피나, 나에겐 네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난 날 사랑해줄 남자보다는 내 아이들이 위기와 기회 때마다 찬스로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아이들의 찬스가 될 수 없다면 나의 남편도 될 수 없어요. 베토벤,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만 받을게요. 요제피나! 요제피나 바보, 내 마음을 가져가면 어쩌겠단 거야?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그 남자는요? 요제피나의 두 번째 남편입니다. 1812년 그 즈음 요제피나가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던데. 요제피나 같은 귀족 출신의 여인이 돈을 빌리러 다녔다고요? 요제피나 입장에선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했을 테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나 위자료 지급이 가능했겠죠. 돈 빌리러 다니는 요제피나와 여름 휴가 중인 베토벤이 프라하에서 우연히 만났다. 만약 아름다운 프라하의 카를교 위였다면 어땠겠습니까? 요제피나! 베토벤! 당신 지금 프라 최고의 관광 명소인 카를교 위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요, 베토벤. 이번 생은 망했어요. 요제피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니. 그것도 무슨 근거 없는 소리야. 하늘이 당신의 사랑을 외면한 벌을 내리고 있어요. 나 하늘하고 그런 사이 아니야. 잘 몰라. 거짓말. 당신 사랑을 외면한 제가 아니라면 하늘이 왜 내 첫 번째 결혼에 이어 두 번째 결혼까지 망치려 하겠어요? 또 죽었단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텐트 치게 생겼어요. 텐트도 2인용 원터치 텐트뿐인데 나에겐 자식이 여섯이에요. 베토벤, 요제피나, 사랑은 고난을 겪으며 강해지는 거야. 사랑 타령이나 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내가 애 여섯을 데리고 길바닥에 눕게 생겼어요. 내가 있잖아. 당신 곁에는 이 베토벤이 있어. 당신은 모두의 베토벤이지 나 요제피나의 베토벤이 아니에요.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당신. 요제피나, 흔들지 말아요. 베토벤,
나 그냥 이 다리 위주로. 야, 여기서 또. 유저빈아, 세상이 날 원해도 당신 한 사람이 날 원한다면 난 당신만의 배트맨이 될 거야, 말이지. 각서 쓸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면 공증까지 가능해. 내용 증명도 발송 가능하고 다 가능해. 배트맨. 나 유저빈아.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증명됐죠. 우연히 프라하에서 만난 옛 연인들이 미래를 위해 새끼손가락을 걸고 신변 정리를 위해 잠시 헤어졌다. 유제피나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온 베토벤은 나의 1004, 천사, 나의 모든 것, 나의 나. 뜨거운 약속을 하고 돌아온 연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 그런데 왜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 편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갈까 두려웠겠죠. 상대가 유부녀나 약혼자가 있는 여자였다면 더더군다나. 불멸의 연인이 유제피나라고 생각하세요? 난 가능성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가능성은 다른 여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고요. 도대체 누구죠?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 당신은 아시죠? 1010235 16235 로세피나 베토벤 남도영. 베토벤 공증에 내용 증명 잊지 말아요. 로제피나 이자영. 베토벤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함께해서 설레요. 기자 김성희였습니다.